고성 지역 국가 어항의 낡은 항만 시설들이 오는 2023년까지 정비됩니다.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은 모두 130억 원을 투입해 대진항과 공현진항에 소형 어선 부두와 방파제를 보강하고 인근 국가항인 거진항에는 항 입구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는 공사를 벌입니다. 대진항과 공현진항은 각각 1971년과 1999년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됐으며 부족한 저반 시설 확충과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보강 등업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.